자, 안녕들 하십니까? 뭐 연휴들은 잘 보내셨고요. 예. 자, 오늘 주택 시장 하실 차례인가요? 예, 그래요. 뭐 연휴 동안에 푹 쉬셨기 때문에 뭐 책을 한번 읽어보거나, 그렇죠? 예, 뭐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요. 아, 이제는 뭐 여름 휴가 갈 때까지 아, 이렇게 뭐 쉬는 날은 없고, 예, 계속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예, 해주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이렇게 듣거나 두 번째까지 들어도 이게 100% 정리는 안 돼요. 어차피 계속 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이 조금은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그죠? 그 감안하셔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예, 페이지는 131페이지죠. 예, 제일 먼저 보면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 개념이라는 거는 주택 시장 분석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기초 개념을 이제 우리가 나열드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요 주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주택이라는 것도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죠. 근데 주택도 일반적으로는 이동시키기는 쉽지는 않죠.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요,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의 고정에 대해 있어서 상품으로서에 대한 그 보면은 유통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예, 유통성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쉽게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은 비교적 큰 상품으로서 그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그 소요가 되고 가격이 이제 비싼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일반 상품보다는 고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구매 자금을 축적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의 비탄력적, 그 다음에 주택 수요의 필수적 성격 때문에 주택 시장은 항상 불안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이라는 건 공공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만 존재한다고 그래서 걔가 주거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고요. 그 주택에 뭐가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전기나 수도나 상하수도 있죠. 예, 요런 것들이 연계가 됐을 때 얘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정부의 정책하고요, 인근 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 주택이 있는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 있고 교육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주택이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개념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주택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보게 되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이 양을 측정을 해야 될 때 이거를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양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 개념상에 보면 주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주택이라는 게 얘를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요, 다 이질적인 상품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단독주택도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또는 다세대 이런 애들이 있었을 때 얘들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다 이질적이죠. 일단 면적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위치도 틀릴 것이고 각종 부대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주택의 상태 있죠.
주택의 상태라는 건 지은 지몇년 됐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얘네들을 필요로 하는 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 필요량을 산정하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에 따라 아파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단독주택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면 뭐 연립이나 다세대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일이 세분해가지고 이거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주택 서비스라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라는 건요, 주택에서 제공하는 뭐를 나타내냐면 효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걸 단위로 하면은 요 주택이라는 것도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있죠? 예, 주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일단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그렇죠?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보호해주는 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면에서는 다 다르지만 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상품이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필요량을 산정할 때 물리적으로 이게 몇채 필요하고 이게 몇채 필요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 서비스의 양이 얼마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시장을 분석할 때 조금 쉽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을 분석할 때 얘를 상품이 다 이질적인 상품이라고 그러면 시장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질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뭐다? 그냥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그 보면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주택은 질적, 양적으로 이질적인 상품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 시장 분석을 어렵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상품을 동질화시킴으로써 일반 경제 이론에 의한 수요 공급 있죠? 거기에 따른 이제 주택 시장 분석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경제론에서 얘기할 때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뭐냐면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다.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시험상에서 딱한번 인용이 됐어요. 지문으로.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등장 안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절양하고 그 다음에 유량이 있죠. 예, 요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처음 보시면요. 주택 절양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면 시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쵸? 예,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에 주택 있죠. 예, 주택의 총량이 얼마냐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할때 있죠. 예, 그럴 때는 기간을 명시해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시가 돼야 돼요. 예,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 이 주택의 현재 총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시간선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2020년 1월 28일 현재.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 주택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천만 채,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요렇게 파악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천만 채라는 거는 누적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안에서 작년 한해 동안 공급된 주택의 양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뭐를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천만 채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공가가 한 50만 채가 있대요. 그죠? 예, 그랬을 때이 주택 절양의 공급량 있죠? 예, 공급량은 몇 채가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절양이라는 것도 뭐가 존재하냐면요. 공존량이 존재하고 뭐가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교재에 명시가 돼 있죠. 주택 절약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하고요. 절약의 소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요 조건 안에서 주택 절약의 공급량은 몇 채겠어요? 이렇게. 어? 몇 채?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 몇 채예요? 1,000만 채잖아요. 그 얘가 절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량. 그죠? 근데 이 중에 몇 채가? 50만 채가 공가로 돼 있다 그러면 현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몇 채? 얘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양이니까 몇채 되겠어요? 얘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죠. 1,000만 채에서 50만 채가 공가면 현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몇 채겠어요? 그렇죠. 950만 채가 이게 주택 절약의 이게 소유량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거기 내용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또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 1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예를 들어 2019년 12월 현재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이 100만 채라고 하면 존재하는 게 100만 채잖아요. 그러니까 절약의 공급량은 몇 채? 100만 채. 근데 이 중에 3만 채가 공가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절약의 수요량은? 그렇죠. 97만 채. 우리가 빼기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간단하게. 복잡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주택 유량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우리가 파악이 되냐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주택 유량도 공급량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예, 수요량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시간선을 대입했을 때 2020년 예를 들어서 1월 28일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1,000만 채다라는 거는 파악이 되는데 요중에 작년 한해 동안 공급된 주택 있죠. 요게 몇 채라는 걸 파악할 때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19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사이에 공급된 주택이 5천 채. 그죠? 그러면 자, 재작년에 공급된 건 2018년이 있죠. 요때는 한 7천 채. 2017년에는 따져봤더니 6천 한 500채. 이런 식으로 구간을 설정해주면 어느 기간 내 어느 정도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돼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얘네는 6,500채, 7,000채인데 얘만 5,000채잖아요. 그럼 지난 3년 사이에 얘 공급이 제일 적었죠. 그 3년 사이에 작년이 부동산 경기가 제일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주택 경기가. 그래서 주택 경기를 측정할 때도 무슨 개념을 쓴다? 예, 유량 개념을 써서 우리가 예, 대입을 해서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개념에 대한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절량하고 뭐하고? 유량.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당연히 절량을 기준으로 시험상에서 답을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문을 들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 정도를 해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주택 수요라는 게 있고 주택 뭐가 있겠어요? 예, 소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주택 소요가 있고요. 예, 주택 수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요. 여기에서 소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우징이라는 게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하우스라는 건 주택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런 건 주택 개념으로 안 보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경기도 고양시 쪽에 가게 되면 경양 뭐 하우징 페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하우징이라는 게 이제 주택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에 관련된 행사가 열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는요. 니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니드라는 건말 그대로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필요로 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장난감을 어렸을 때다 필요로 하죠. 그렇죠? 필요로 하는데 각자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을 선호할 수 있고 남자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총뭐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어디에 결정이 되겠어요? 예? 그거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부모가 대신 지급을 돈을 주고 그거를 사주면 얘네들이 원하는 게 충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이 주택 소유라는 거는 최소한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필요라는 거는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관한 욕구가 바로 뭐를 나타낸다. 그게 주택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거 공간에 관한 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욕구는요.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욕구가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보면은 모바일 폰 있죠? 핸드폰. 핸드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핸드폰 공짜 폰도 많은데 그거 하나 사서 그죠? 구입해 가지고 쓰면 될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폰을 무상으로 지급받더라도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한달 사용료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방세 얼마 내고 생활하고 그러면은 이게 핸드폰 사용료로 15,000원, 2만 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핸드폰에 대한 욕구는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욕구를 어디서는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에서는 그 욕구가 충족이 되기를 어려워요. 시장은 경제 논리니까. 사용에 대한 뭐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욕구는 여기서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정부가 공짜 폰도 공급해주면서 월 사용료도 싸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공임대주택 아시죠? 걔네 월 사용료라든가 관리비가 일반 민영주택에 비해서는 훨씬 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최소한의 주거에 관한 욕구가 충족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욕구는 누가 개입을 했을 때, 그렇죠? 정부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욕구에다가 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죠? 꼭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전원주택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단독주택도 필요로 할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양한 욕구는 이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구매력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디맨드라는 것이 욕구에다가 뭐를 수반한, 그렇죠? 구매력을 수반한 그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시장에서 충족이 되는 거고, 이건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정부의 역할이 필요로 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던 경제에 대해서 복습 좀 하고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죠? 어디선가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지금 뭐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가 지금 공항에 내렸다든가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생각은 그래 1월까지는 쉬고 2월 1일부터 열심히 해야지라고 또그 계획을 짜갖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우리 왜 저기 간혹 가다 보면 대학 수능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전국 수석 이런 친구들 나오죠? 그러면 전국 수석하거나
또는 학창 시절에 전교 1등 했던 친구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수석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일 우리가 일반인들이 참 견디기 힘든 말이 뭐냐면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뭐 했다? 집중했다. 그 다음에 잠은 몇 시간? 그렇죠? 8시간 정도 충분히 잤다라는 거죠. 셋 중에 우리가 현재 이 조건 중에서 우리가 마음먹고 충족할 수 있는 건 8시간의 수면일 거예요. 그죠? 1번하고 2번은 할 수는 있는데 쉽진 않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집중력의 차이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수업 시간인데. 그죠?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교과서를 갖다가 충실하게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얘 들고 다니는데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잖아요. 얘를 분철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원에 가면. 그럼 분철하는 분은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여기 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뒷 페이지를 얘기를 해요.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뒷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대부분의 학원에 가면은 사물함이 있죠. 사물함에 책이 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뭘 보고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머리에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 주변에서 어디가? 그러면 꽃꽂이하러가 내지는 뭐 헬스하러가 이러고 이제 딱 되는 거죠. 책에 무게감이 있나 보죠.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요약집이 나와요. 요약집은 여기 한 3분의 1 분량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약집을 또 선호해요. 가벼우니까.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죠? 본인의 어떤 그게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이 없으면 무슨 불상사가 생기냐면 앉아서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와서 학개론을 꺼내면 자기가 보던 민법책을 집어넣고 자기도 학개론을 꺼내는 거예요. 이러고. 그죠? 그런데 더 공부 잘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와서 공법을 딱 펼치면 둘다 집어넣고 다 공법을 펼치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주변에 보면 최근에 이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는 거는 그는 그 사람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네,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네? 좀 어쨌든 걱정이란 얘기죠. 이거 참. 거기 132페이지 하단에 가면 주택의 여과작용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안 하시는 거예요.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여과작용인데요. 그, 가로 열고 순환작용이라고 해놨죠? 그죠? 예. 거기에 보면은 요, 여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에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거기 보면 13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주택 여과작용이란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있죠. 이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그게 여과라는 거예요. 그게. 주택의 질적인 변화하고 가구의 이동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주택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질적인 부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되겠어요? 주거 이동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요 주택의 여과 과정을 설명할 때요. 기본 과정이 있는데 기본 과정은 정부가 일정한 수준을 정해 주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은 고가 주택이라고 정리해 주고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저가 주택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렇게 고가하고 무슨 주택? 저가 주택이 존재하는데 요 저가 주택은 이게 금지가 돼 있어요. 신축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하고 있는 주택 서비스의 양이 틀리겠죠.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어떻게 돼요? 높은 사람이고,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일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시장에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한 주택이 있죠?
그 주택 서비스는 어디서 제공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기존 주택 있죠. 예, 기존 주택에서 그 서비스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여기 고가하고 저가로 구별하죠. 그렇죠? 이게 가격 기준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9억 원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주거 이동은 전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요거는 미국 애들이 면적 기준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 종류를 보면 유형을 보면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과라고 있어요. 요게 작년 시험에서도요. 이거 제목을 바꿔서 낸 거예요. 틀리게. 그래서 이 상향 여과라는 건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있죠. 이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낮은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그냥 전환될 수는 없죠. 뭐가 이루어지면서 예,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등에 의해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고요. 하향 여과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있죠. 이게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하향 여과라고 그래요. 근데 역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기존의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있죠. 예,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 이주하면서 생긴 공가 있죠. 그죠? 예, 이거를 인수하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과를 설명할 때는 뭐가 중요한 요소가 차지하냐면 공가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주택이라는 게요, 그 한 100만 채가 있다 그러면 합리적인 공가율을 한 3% 정도 줘요, 계산을. 그랬을 때 주택에 대한 유통이 있죠. 주거 이동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집이 이사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아침에 집을 막 짐을 빼요. 뺄 때 갑자기 한 12시쯤 다 돼가면은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올 이삿짐 그 치는 트럭이 도착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빠지면 그때부터 그 집은 이제 짐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한 12시 다 될 때까지 짐을 결국 정리를 못 해요. 대충 그래서 그날 잘 수 있는 공간 정도 만들어 갖고 예, 그러고 갔던 그런 추억이 있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이동을 할 때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내가 이사 가기 전에 잔금을 지급을 해주죠. 그럼 그 집이 나가죠. 그러면 우리는 인테리어까지 하고 그 집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싹 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택의 여과작용에는 뭐가? 공가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시장에 예를 들어서 뭐 고급주택이 있고 중급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급주택이 있을 때 얘네한테 주어진 아까 얘기한 주택 서비스 있죠. 그 효용이라는 게 얘는 30, 얘는 20, 얘는 10 정도의 효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효용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간의 경과 있죠. 경과에 따라 이 주택 서비스에 대한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마이너스 1, 즉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얘가 얼마로 떨어지겠어요? 얘는 10으로 떨어지겠죠. 얘는 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효용이 다 했으니까 이때 여기에다가 뭐가 고급주택이 새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로 주거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넘어가게 되면 여기 살던 사람이 이 집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살던 사람이 이 집으로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발생한 공가를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10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또 로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과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용어상에서 상향 여과하고 뭐하고 예, 하향 여과의 관계를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여기 상향 여과하고 하향 여과 보실 때 1번이 상향 여과고 2번이 하향 여과고요. 3번을 보면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에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지문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 하향 여과 과정이라고 해서요. 단기와 장기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그거는. 근데 나중에 한 5월달 정도 되면 한번 그래프 그려서 설명은 해드려요. 근데 시험에서 인용이 잘안 돼요. 근래 패턴이. 왜 패턴이 인용이 안 되냐면 일반적인 이론을 줬을 때 단기하고 장기 했을 때 여기도 고가주택시장과 저가주택시장으로 나눠서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파악하려면 뭐가 걸리냐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지문이 나왔을 때. 그게 1번 안에 풀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래 한 10년 사이에 단기하고 장기의 변화를 물어봤던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듣고 난 다음에 복잡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네, 그래서 걸러주는 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거기 134페이지 가면 중간에 그 박스 있고 박스 밑에 가면 주택 여과 현상의 효과라고 해놨죠.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요.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순환하니까. 그죠? 저소득층도 원래보다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되는 예,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책에서 분양가 규제 뭐 이런 거 배우셨죠?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이 개선이 되는 게 어려워져요. 새롭게 공급된 주택이 있어야 순차적으로 뭐가? 여과가 진행이 되면서 로테이션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이 개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후유증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주거분리라고 돼 있죠? 예, 이 제목을 달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물어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까지 포함해서 오지선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 주거분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요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라든가, 또는 산업화 등의 영향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 있죠? 이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럴 때요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이 다 돼요. 요게 여러분 시험에서 한두번 인용이 됐어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어디서? 예, 근린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 공간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민영이고, 여기 주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임대 아파트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그럼 이 안에 경계가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이 설정이 돼요. 하다못해 인근에 있는 저기 그 학교에서도 파악은 다 되고 있어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동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민영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 임대라든가 아니면은 주공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될 정도로. 예전에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이거 벽친 데도 있어요. 벽쳐가지고 이 출입구를 갖다가 막아버린 데도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자, 그러면 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특정에 예를 들어서 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시에 보게 되면 기존 주거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조성된 지가 한 40에서 5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많이 노후화됐겠죠. 근데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예전과 달리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죠? 이 안에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주택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죠? 근데 기존 주거지에서는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있으니까 새롭게
신도시 같은 개념에서 신주거지가 하나 조성이 돼요. 그러면 얘네는 얘네보다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좋을 거고 교육적인 환경도 우수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일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갈 수는 없죠.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주거 분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신주거지가 조성이 됐다 그래서 이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다 고급 주택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강남을 가더라도 다 고급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이면에 가면은 뭐 원룸도 있을 수 있고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를 사이에 두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경계가 설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그 주거 분리하고 이제 여과 자격에서 134페이지에 하단에 개념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해놨죠. 도시 전체적인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옆 페이지에 가면 여과 작용에 의한 주거 분리라고 있어요. 그죠? 아, 이런 파트들은요. 처음에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따로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한 번, 두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파트 있죠. 예, 그 부분만 이제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내용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주는 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뭐 하라고?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학개론하고요. 민법 공부하실 때는 암기를 선택하시면 곤란해요. 이해를 해줘야 단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이게 범위도 좁아지고 점수 따기도 용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과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를 보시게 되면요.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주거 분리에 따라서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가 되냐면요. 고급 주택 지역으로 조성이 되면 얘는 항상 이 지역으로 유지가 돼요. 저급 주택으로 분리가 되면 얘는 계속 무슨 지역으로? 저급 주택 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외부 효과 문제라는 게 존재해요. 외부 효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게 경계가 되고요. 이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됐을 때 이 경계라고 설정하는 것은요. 여기는 주택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또는 담장 있죠. 예, 이런 것 등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고급 주택 지역에 있을 때요. 요 고급 주택 있죠. 만약에 가치가 6억이에요. 근데 한 5천 정도의 주택 개량 비용을 투자를 해요. 그죠? 그러면 개량 후의 가치가 한 7억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대비 뭐가 커요? 아, 가치가 크죠.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만약에 개량 비용을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관리에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어째 신경 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전체 주거 환경이 아주 양호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상 소위 얘기한 대로 이 부천 이런 데 가게 되면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음도가 없어요. 조용해요. 가끔 들리는 그 소리가 뭐냐면 야채 그 트럭에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의 그 톤도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모는 시간을 알아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분이 나가가지고 보고 이렇게 구면을 하든가 하는 케이스 외에는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기도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 있죠. 예, 네, 그거하고의 연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저급 주택이 있어요. 얘가 한 2억 되는데 여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큰맘 먹고 한 2천 이렇게 비용을 들였어요. 그러면 계량 후의 가치가 얼마냐면 2억 1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용 대비 가치에 대한 상승이 크지 않죠.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여기는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단장을 했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높아지냐면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주택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지역으로 남겠어요? 예,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거 분리가 발생을 할 때는요, 외부 효과에 대한 것도 영향을 줘요. 외부에서 이렇게 이주 들어온 사람이 있죠. 요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뭐를 기대하고, 정의 외부효과를 기대하고 주택가격이 비싼 쪽으로 주거를 정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계에 있는 요 저가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거래돼요. 경계가 있는 거. 왜 할증이 돼서 거래되겠어요? 왜?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경기도 일원에 가면 성남시라고 있는데 거기 구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원구라는 게 있고 수정구라는 게 있고 분당구가 있는데 이쪽에 기본적인 시설 있죠. 뭐 해서 복지시설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편입시설이 됐든 뭐80% 이상이 여기에 집중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냐 여기서 일단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그렇잖아요. 또 소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이쪽을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길 하나 건너오면 여기 공원, 마트, 역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이. 그러니까 길 하나 넘어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어떻게 돼요?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있는 고가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돼요. 왜 그러겠어요? 놀러 올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용해야지. 자기들의 어떤 주거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렇게 넘어와서 같이 놀자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시끌시끌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싸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중에서 경제력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경계가 안으로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여기 있는 주거 지역이 뭐로? 저급주택 지역으로 완전히 지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천이 또는 계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침입과 모에 의한, 계승에 의한 하향 여과 과정이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게 그 그림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거 분리와 근린 지역의 변화 거기 보시면은 할증과 할인에 대한 논리가 있고요. 그림 밑에 그림이 거기 보면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한 주거 입지의 변화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두 개의 과정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불량 주택 문제 있죠. 예, 불량 주택 문제는 우리가 원인이 어디에서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건 소득 문제예요. 무슨 문제다? 소득 문제. 그죠? 얘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게 낮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소득이 낮아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보면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때 저가주택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격이 있는 거예요. 전세, 월세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는 아니라고 보냐면 시장의 실패는 아닌 거예요. 시장의 실패라는 거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거래가 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시장의 실패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낮아서? 그렇죠. 소득이 낮아서 주택 관리가 소홀해짐에 따라서 무슨 주택이? 불량 주택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원인을 제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높여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철거 같은 방법을 쓰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만 높아지면은 우리는 집 단장에 신경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으로 내가 이 세를 살면서 전세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이시던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면은 인테리어 신경 쓰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주공간이 넓어지면 채워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잘 모르더라도 소득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분들이 미술품 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볼 줄은 몰라서 거꾸로 걸어놓더라도 어쨌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치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할 때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산 그림이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공간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면은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사람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불량주택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예. 이거는 틀림없이 외부 모의고사 볼 때 선생들이 한번 쓸 거예요. 그죠? 이런 쪽으로, 틀린 쪽으로. 예. 그러면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있죠? 예.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을 얘기하는데 제목이 왜 그렇게 들어가 있냐면요. 이게 그 시장의 효율성에 보면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분적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적 효율성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는 거는 두 가지 정도예요. 정보의 효율성하고요. 배분적 효율성에 대한 두 가지 논리 정도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됐을 때 이게 이제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라고도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게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죠? 거기 보시면 시장의 효율성이란 새로운 정보가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정도 있죠. 예, 그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그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한다. 그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건 얘기죠. 부동산 시장도. 그죠?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 드린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에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가 2020년 2월 달에 발표하는 거죠. 충남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 있죠. 예, 이거를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28일이니까 오늘 발표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가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죠. 얘네가 바뀌려고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한 7, 8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 정도나 됐을 때 이게 변모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의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없죠. 근데 환경이 바뀌면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의 가치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이때는 가치가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점이 됐을 때 이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발표하는 시점에 미래에 대한 가치 변화의 일부가 현재 거래 가격에 바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효율적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제한적인 부분, 약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부동산 시장에 가게 되면 확인되지 않는 어떤 소문이나 루머 있죠. 루머에 의해서도 시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왜? 그것 때문에 이거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이 있죠. 이거는 현재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정보가 반영이 안돼 있으니까 어디가 개발이 된다더라, 어디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루머만 돌아도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소문이나 루머도 거래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매수하려거나 투자하는 사람은 이것까지 지급하기는 부담이 따르죠. 그러면 둘이 서로 부딪히면은 거래가 안될거 아니에요. 중간에 조율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그게 중개업자죠. 그래서 적정한 매매가를 제시를 해줬을 때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은 이런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보시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요 나는 구분이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구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약성이 있죠. 약성은 현재 시장 가치가 얘는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중강성은요, 현재 정보 있죠? 여기까지 반영이 돼 있고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무슨 효율성을 배우냐면 정보의 효율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시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미래의 어떤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에서는 뭐가 매개가 돼야만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정보가. 근데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과거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매개로 해서 투자하면은 투자자는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예. 여기도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분석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매개로 투자하면은 투자자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시장에서요. 과거의 정보 또는 현재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 근데 이거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는다든가, 이거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는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얘네가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매개가 돼야 돼요? 정보가. 현재 또는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유? 그렇죠. 여기도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예,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투자자가 뭐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정상 이윤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왜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매개로 할 수가 없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축으로 시험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보 이용해서 초과일을 얻을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과거의 정보 있죠? 요거 매개로 약성에서는 이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긴 초과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 얻을 수 있으면 이 시장은 약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매개로 해서 초과인 얻을 수 있으면 이 시장도 뭐는 아니다. 중강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시장에서는 뭐가 바탕이 안돼 있으면 미래 정보가 바탕이 안돼 있으면 초과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장에서는 뭐가 반드시 매개가 돼야 돼요. 정보가 매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오늘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은 금방 시장에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막 일로 달려와 가지고 부동산 구입을 해봐야 이미 시세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매물도 있어요, 없어요? 매물도 없는 거예요. 이걸 발표하기 이전 있죠. 이전에 이 정보를 입수하면은 많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를 입수하는 게 미래 정보 있죠?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그래서 일단은 요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 효율적 시장의 형태는요, 나라마다 틀려요. 대부분의 후진국이 약성이고요. 선진국이 강성 정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보 있죠? 그거 매개로는 걔네가 투자 운영해봐야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미 웬만한 정보는 다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공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국적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어디로 진출하냐면 개발도상국가라든가 후진국이 있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현재 형태였을 때는 외국계 기업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서 막대한 뭐를 이윤을 많이 챙겼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IT 강국이고 웬만한 정보는 다 실시간으로 이게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게 동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는 동남아나 그 시장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윤을 다 얻고 있는 상태에서 그 거기도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돼서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기 시작하면 큰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현재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투자했고는 큰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 싸고 그죠? 정보가 제한적인 나라를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요. 상위 10%는 잘 살고 하위 90%는 못 사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정보가 주어졌더라도 여기 개발한대요. 그죠? 이미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하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개발을 계획을 발표했고 했는데도 1년, 2년이 지나도 그냥 방치된 상태일 때 거기를 개발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또 개발하고 이득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에 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죠. 이게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